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시즌을 준비하라입니다. 새 시즌을 준비하라입니다. 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그 잡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예를 들면 당장 장학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뭐 필수 조건이 언어 성적 포함인 경우인 장학금들이 좀 있죠. 이럴 경우 내가 언어 성적을 미리 준비해 놨다면 지금 당장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겠지만 언어 성적을 미리 준비해 두지 못했다면 그 기회는 날아가게 됩니다. 준비가 될 때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인데 준비된 자들은 그 기회를 붙잡아 새로워지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상황적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게 됩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400년간의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나타나시지도 않으시고 더 이상 응답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시대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즌을 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이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고 이전에 보지 못할 새로운 사역을 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즌을 열게 되자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이게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마지막 하나 더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실 때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 거부감을 느낍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콜트를 시작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 새로운 상황에 주어졌을 때 그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바로 저번 주 JCM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새 포도주를 받아들여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된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시는 새로운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실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시킨 것은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영성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임 밸류가 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었죠. 세례 요한은 영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을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축적하거나 아니면 뭔가 뛰어난 능력을 준비시킨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마음과 그에 맞는 생활과 그에 맞는 마음 자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때 준비된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즌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이전엔 최악의 인생,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며 별 볼 일 없는 망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새로운 시즌이 도래했을 때 그들이 준비가 되고 그때 본인도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세리가 제자가 되고 창기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변화되지 못한 본인의 스타일을 굽히지 않고 본인의 생각,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때 나이스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신앙을 되게 잘해 보여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즌을 여셨을 때 전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바로 그 직전 아니면 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이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지금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와, 나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 하면서 막 다짐을 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말씀이 내 삶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깊이 들어올 때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즉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줄 것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시켜 주시는 것이죠. 즉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준비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골짜기처럼 깊고 어두운 부분이 열등감으로 꽁꽁 싸매져 있었던 아주 어두운 부분이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부분들이 평탄케 되게 되는 거죠. 이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굽어진 길에 대해서도 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뭘 해도 왜곡되게 듣게 되고 왜곡되게 보게 되는 굽어진 마음들이 이제는 꼬아서 들리지 않고 왜곡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돌뿔이 상처에 걸려 넘어져서 매일매일 사람하고 묶일 수밖에 없는 거친 마음의 길들이 이제는 평평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만져지고 아무도 건들지 못했던 또 깊이 숨겨두었던 죄와 어두운 부분들이 수면 위로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제 자신도 자기 자신도 당황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정상이 아니었다니 이거를 되게 직면하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거친 마음들, 굽어진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때 회개 메시지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 회개를 통하여 또 한 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얻게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회개입니다. 네, 말씀이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제서야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보입니다. 그때 딱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회개의 메시지가 그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그 메시지가 안 들렸는데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면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이제 들려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것이 내가 문제였다는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내 문제였구나. 내가 거부해왔던 거구나. 내가 내 죄로 인해서 고통받던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사실은 내 안에 비교의식 때문에, 내 안에 내 열등감 때문에 남을 거부하고 돌을 던지는 인생을 살아왔던 건데 내가 그것을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오래된 경험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영으로 깨달아지면서 제 모습이 이렇게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보였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되게 거절감을 되게 쉽게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되게 거절감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는 그 말씀 내용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제 모습이 그게 거절감의 상처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형성이 되었고 또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거절의 상처로 인해서 또 거절만한 상황을 계속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절받을 만한 상황, 그런 사람을 애써 찾아가 거절받고 또 상처받고 이런 삶의 죄의 패턴을 반복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되게 좋은 것을 계속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계속 거절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되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좋은 가정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그거를 거절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절받을 만한 내가 상처를 받을 만한 환경을 쫓아다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마저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오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저의 죄를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숨어져 있었던 골짜기와 같고 굽어진 그 곳에 숨어져 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온전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 방해가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지고 오시는 그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말씀으로 드러나고 회개하고 떠나가는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굳어져 있어서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길들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런 길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산에 가면 어때요? 길이 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다녀요. 왜냐하면 그 길로 오랫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그 길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악한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 길대로만 생각하고 보고 듣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마음도 이렇게 되면은 다 이룬 것이지,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죠? 육신을 입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 같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준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육신의 준비인데요.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다음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준비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심플 라이프입니다. 굉장히 세례 요한의 삶은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6절 앞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죠. 네, 세례 요한이 거한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은 낙타털 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 유행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완전 막힌 곳이죠. 사람들도 없고 세상 소식을 접할 수도 없습니다. 뉴스 뭐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공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낙타털옷과 가죽띠는 이거는 막 럭셔리한 옷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매우 거친 옷이었습니다. 비싸고 좋은 옷이 아니라 이제 야생에서 약간 구할 수 있는 그런 야만적인 옷이었어요. 이 시대의 좋은 옷은 이제 이 시대 당시에 좋은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곱고 부드러운 비단 옷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네, 이거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세상 유행하는 그런 흐름을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구나 다 유행의 선두에 서서 멋져 보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와 완전 반대로 갔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 시즌을 준비하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최신 유행을 더 앞서가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니 더 최신의 것으로, 더 멋진 것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으나 실제로 이것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뤄야 하는데 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플한 삶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아들이었죠. 이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되게 금수저, 뭐 은수저 가문입니다. 누리고자 하면 미래가 보장된 삶이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제사장직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누리고자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지금의 자신의 삶에서 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과격하게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광야로 들어가 비전과 사명을 위한 그것만을 위한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전도를 나가면서 걔네들이 다 인스타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 5, 6년 만에 거의 진짜 오랜만에 인스타그램을 한번 다시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인스타그램 오랜만에 깔아서 근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참 사용했을 때보다. 근데 이제 5, 6년 전에도 그렇게 잘 사용한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너무 지금 삶이 분주하고 이제 이전같이 막 엄청 파워풀한 그런 영성 충만하지 않다 보니 제 안에 이제 이게 틈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뭐 많이 한 건 아니었으나 저는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미디어 중독자였어가지고 이런 중독적 설계가 있는 것에 약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할 것 같다는 감지가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근데 이거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날 큐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자리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연락할 방법은 다른 것도 있다. 이런 마음이 주시면서 이게 지금 내 영성에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과감하게 그냥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마음이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할 방법이나 다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영성이 약해지는 것에서 회복되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만일에 틈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건 각자마다 다를 것 같아요. 뭐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다르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 삶을 연습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즐기고 무언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시고 그런 삶의 패턴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틈을 차단시키는 것이죠. 이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사람도 없고 뭔가 즐길만한 것도 없죠. 여러분 삶의 틈에 내어지고 있는 부분을 차단시키시고 그러한 장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서 슬퍼하시기보다는 이런 유행 따위를 타지 않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오늘 아주 특이하게 본문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너무 많이 본 내용이라서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먹는 것까지 기록하시다니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를 좀 보게 되었어요. 자, 뒤 말씀을 한번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왜 기록하셨을까 이런 걸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광야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죠.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이제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했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들어가 오히려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날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그날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이 주가 되어서 오늘은 뭘 먹을까? 더 잘 먹기 위해서 돈 벌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큰 물질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게 현실적인 그 현실 앞에서 믿음보다는 막 걱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비전과 사명을 위해 살기보다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에 깊이 고민하게 하는 저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갑자기 마음이 탁 막히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것이 정말 제가 내가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 밑바닥을 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실망도 진짜 많이 하고 믿음이 없는 저의 모습과 다시 비전과 사명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비전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제 실망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리고 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또 다시 제가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불신하고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는 모습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공급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잊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저에게 또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듯이 또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로 주님은 지금 필요 없는 것은 주님이 제공해 주시지 않고 필요한 것만 제공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되게 저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얼마든지 육신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되는 자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시즌을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의 자세를 먼저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새로운 시즌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곧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안에 들어가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 보니 회개하라고 한마디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세례 요한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는 바로 하나님 세우신 권위 안에 들어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권위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아주 정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자신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전까지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은 정말 매우 짧은 기간이었어요. 정말 소리처럼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다가 없어질 존재인 것을 세례 요한은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뭔가 해보고 화려하게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소리로 왔다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그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든 어떤 사명을 주시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위치를 이 권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리더인지 동역자인지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자 하는 사람인지 학사인지 영혼인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채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 들어가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 제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며 헤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서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저희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자세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묵상할 때 신발끈은 누가 풀까요? 바로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이 오면 먼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 때문에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 발을 닦이기 위해서 푸는 행동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종과 같은 존재이고 또 이것조차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던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낮은 자리에 가야 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갈 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교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으로 정말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이끄실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조차 저를 어려운 곳에 이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강한 저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이 모습을 진짜 깊이 회개를 했는데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욕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뒤로 저의 마음의 자세가 되게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런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사랑이 되게 감동으로 와닿게 되면서 겸손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예수님의 감당한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던 길이 아닐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며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준비 또 육신의 준비 또 자세의 준비가 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때 새로운 시즌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물세례 즉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려운 회개의 세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죄사함을 받는 다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실 것인데 이 불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캠퍼스 시절을 보내며 나 하나만 겨우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 하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위에 캠퍼스에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땠나요? 제자들은 원래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라 말씀 주셨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아무리 연약한 자였을지라도 사도로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닌데 어땠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했어도 십자가를 볼 때 다 도망갔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또 이어지고 또 그 성령 세례로 또 그 복음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지금의 우리까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시즌을 반드시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바로 여시는 시작 단계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자세를 새롭게 할 때, 또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이 시즌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올 초에 제가 이제 신년 말씀을 좀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그 모세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받게 되면서 이제 제가 새로운 진로 인도하심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때 회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말씀으로 제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골짜기와 같은 부분들, 또 이렇게 굽어진 부분들이 모습이 실제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게 되고 제 그 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정말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회개하는 기간을 정말 길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도 다 드러나고요. 열등감도 다 드러나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다 드러나고 세상 영광을 추구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 그러니까 모든 찌꺼기들이 그 죄들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후배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는 이 선배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내가 그런 선배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듣고 해외에 있는 베이스 캠프를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바꿔서 이제 그래 이제 새로운 진로 인도하심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되게 인도해 주시는 되게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공부도 되게 시작하게 되고 원래 저는 이쪽 계열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은사 개발도 하고 또 돈도 벌 겸 영어 학원에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 안에 있는지 어떤 새로운 시즌 안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전망이 없다 하면서 가족들이 엄청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열어주신 길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기한 건 이게 올 초 1월 때부터 있었던 일들인데 이번 학기에 외국인 그런 유학생 사역들이 그 외국 유학생들 전도를 좀 하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빅피처였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머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는 게 이런 새로운 시즌을 따라가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쓰일까 이런 것도 가늠이 안 되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것을 여시기 위한 그런 단계였다는 거를 그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시즌을 열 때마다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여시는 그때를 따라갈 수 있고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받아들이고 따라갈 새 가족 부대를 잊지 못하는 것도 또 한번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과 이어져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저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즌을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고 오고 계십니다. 그때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한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은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 시즌을 또 주님이 여시는 이런 새로운 시즌을 준비된 자세로 맞이하는 자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